38살 갑이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훔쳤대요. 절도죠. 운행하다가 버렸어요. 주인이 갑을 고소해서 도망다니다가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래요. 옳은 걸 골라보면요. 기억. 갑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기소유예를 한다. 기소유예란 건 죄가 인정되는데 내가 봐준다는 거예요. 기소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유예한다는 거거든요.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기소를 할 수가 없죠. 그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해요. 나중에 혹시 검사가 되신다면 이걸 기억해 두면 좋겠죠. 공소시효 지났네요. 이 사건 수사 안 해도 된다. 공소권 없음. 근데 그러면 을이 열받겠죠. 아니,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갑 수사도 안 해주고 갑이 도망 다닐 동안 찾아주지도 않고. 네.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 되죠. 니은.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을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 그렇죠.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검사가 갑을 기소를 했다면 을은 나 자동차 없어서 너 때문에 힘들었어. 돈 물어내줘. 라는 배상명령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. 디귿. 형성고시 갑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. 맞아요. 집행유예란 건 지금 당장 감옥에 안 보내고 좀 봐주겠다는 거죠. 봐주는 대신에 보호관찰 받아라. 너 지금 완전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보호관찰을 통해서 조금 제한된 게 자유롭게 사는 거죠. 릴. 을이 갑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할 경우 일정한 뒤에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 구조금이란 건 내가 뭔가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게 됐을 때 청구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 재산상 피해만 있을 뿐 생명 신체의 피해가 없었죠. 재산상 피해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이 안 돼요. 그래서 리을은 틀렸어요. 옳은 판단만을 고르면 정답은 니은 디귿이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.